저는 맹종우 시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 오일뱅크의 피동석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려운고 소외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산 대산읍의 한 산골 마을. 할머니와 어린 증손자가 단 둘이 살고 있는 집에 피동섭 씨와 봉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마당을 무성하게 뒤덮은 수풀을 걷어내고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도 치웁니다. 대산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 씨는 23년 전 직장 동료 몇몇과 뜻을 모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 공부방을 지어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계시고 그리고 학생이 3명, 초등학생 3명의 열흘 정도의 공사를 시작을 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그 가정에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처음 10명이었던 봉사단체는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외에도 PC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만 10여 개입니다. 집수리 봉사를 위해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 도배 자격증을 따기도 해 서산의 맥가이버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딱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고 또 그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고 또 하고 나니까 야 이걸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또 찾게 되고 발굴하게 되고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도움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살길 바란다는 피동섭 씨. 소외된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고쳐주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